잡았다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일로 와. 너 서쪽 서쪽으로 가고 새끼야. 너도 일로 와 이 새끼야. 너도 일로 가 이 새끼야.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일이 반갑습니다. 보겸입니다. 아, 요즘 정말 세상에 정말 악의 머리 새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새끼 저런 새끼 정말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제가 웬만해서 이 경광봉을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참을 텐데 고소를 무조건 할 새끼가 두 명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우리 빡빡 무조건 송파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송파 경찰서 앞에 있는 순대국밥집에 가가지고 새우젓에 진짜 간 맞춰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할 녀석인데요, 제가 택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죠. 요즘은 진행 안 했지만은. 근데 정말 이상한 새끼, 정말 변종인 새끼, 내가 봤을 때는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엄청 금수저 같긴 한데 세 군데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대단합니다. 일단은 제가 장난스럽게 보낸 택배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근데 택배 보낸 개수의 수가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 첫 번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낸 택배입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좋습니다. 일단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뾱뾱이, 귤 껍데기, 약간 흰색한 냄새가 나는 휴지, 칫솔 껍데기, 아 이런 거 한두 개 보내는 건 내가 이해한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착불 택배 비용이 기본 비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런 박스를 올려놓고 이 새끼가 손가락을 눌러서 무게를 더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요금이 더 나오게. 존나 괘씸한 새끼예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웬만해서 명랑하고 되게 밝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 새끼는 내가 진짜 살다시피 몇 명 못 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요것도 무게를 더 실기 위해 손가락을 눌렀든지 뭐라도 되겠죠. 그리고 이 새끼가 좀 더 괘씸한 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운임료 6,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묶음이 6,000원이 아니라 개개별로 6,000원씩 다 다른 다음에 한 묶음 패키지로 해서 64,000원이 나온 거예요. 야, 이런 묶음 택배들이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1층에도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물들을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엎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물들이 다가 아니에요. 자 이 새끼는 악질이다 악질. 그 냄비 하나는 지발 냄비 하나 진짜로 들어있네. 고맙다 잘 쓸게 이씨. 아니지 이게 냄비가 또 아닐지도 모릅니다. 열어볼게요 한번. 설마 냄비. 어 뭐야 하나는 잘 쓸게 이끼야. 거의 쓰레기통이네요. 아니 이게 아니 이 CD가 이 가벼운 CD가 착불 비용이 5,700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이 CD 팬티 한 장 무게 이 CD 한 장을 5,700원에 보냈다. 이벤트 때 보내는 보겸TV 그 30kg짜리 제닉스 의자가 저희가 선불로 보낼 때 8,000 얼마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새끼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쓰는 거야.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걸으고 싶네요. 이런 새끼를 걸으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새끼를 믿고 걸으고 싶습니다. 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와 심지어 박스 없어서 테이프로 그냥 봉인을 했어 여기다가. 편지 커팅지 이거 하나 들어있는 거 실화냐?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 전문 농장. 일단 이 새끼가 어디 사는 놈이고 알아낼지는 어느 정도 유치가 돼가고 있네요. 이것도 뭐야? 사비연필 실화니? 일단 이 새끼가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미술 준비생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슬슬 단서가 하나씩 잡히고 있습니다. 명탐정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가 지금 주소를 잠실동에 있는 시그니엘 아파트 그리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 따로따로 아파트 두 군데 총 세 군데에서 그것도 자기가 걸리지 않게 그 집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속 저한테 착불을 보내고 있는데 슬슬 걸려 들어가고 있어. 비디오 판독기 돌린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유문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자 나오고 있어요. 색연필에다가 사비연필. 이 새끼 약간 미술 전공이라는 게 약간은 지금 여기서 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졌어요. 아니면은 어린 동생이 있는 집이겠죠. 파란색 색연필이라 일반 집에는 빨간색 색연필 정도 있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사비연필에다가 파란색 색연필이 있다는 거는 어린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이 새끼가 미술 준비생이라는 거겠죠. 넌 걸려 들었어. 보겸을 써마 좁혀 들어가고 있어. 웃음이 나오지 보자. 알았지. 박스도 안 넣었어. 플라스틱 제품에다가 택배 용지를 붙였어. 이런 새끼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붙이시고 다 붙여서 보낸 거야. 이거는 박스도 없어. 뭐 그냥 연필깎이 같은 거에다 그냥 붙여서 나한테 보낸 거야. 와 악질이다. 이건 뭐야 대체. 자 일단 이게 뭔지 까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물 아이스워치. 아이스워치
시계 쓰레기 깍을 저한테 성의도 없이 박스 패키징도 안 하고 그냥 박스 있는 거 그냥 집에 닥치는 대로 보이는 거 있으면은 박스 자기네 아버지가 다 먹고 버리는 이런 그냥 잡박스만 보는 그냥 우리 집 그냥 보내는 거야. 우리 집이 그냥 쓰레기 보내기장인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마귀 악귀를 넘어서 사탄 거의 루시퍼 그 자체 악마인 거죠. 이 새끼의 면상 한번 보고 싶네요. 이 새끼의 얼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새끼의 얼굴을 굳이 유추하자면 약간 그 데스노트에 나오신 여러분 류크 아실 겁니다. 그 새끼랑 매우 싸게 생긴 줄 알았어. 자 본죽 티타임. 8개 들어있는데 그래도 하나만 보내줬네요. 고맙다 십새끼야. 뭐야? 빠져 있어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 이것도 지가 한 입 쪽 했네 이 새끼 이거. 자 그리고 구글 데이드림 뷰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도록 하죠. 계속 팬이 나오네요. 2002년도에 나왔을 법한 BIC 노란색 형광펜. 이것도 끝머리가 매우 뭉뚱그려져 있고 검정색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무언가를 찍은 느낌이긴 한데 이걸로 저도 그 새끼의 대가리를 찍어버리고 싶네요.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더럽고 나쁘고 악랄한 새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가 정말 방심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탄시탄에 너 밥을 먹이지 신상 털렸어 이 새끼야. 이거 실수할 줄 몰랐다. 자, 이 새끼가 방심을 했죠. 집에서 나온 쓰레기인지 아니면 옆집 건지 아니면 뭐 쓰레기장에서 나온 뭐 쓰레기를 찢어서 넣은지 모르겠지만은 A4 용지 하나를 제가 퍼즐 맞추기, 보즐 맞추기를 해본 결과 주소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 새끼 지금 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실 시그니엘 아파트에서도 보내고 있고요. 그 인천에서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려졌습니다.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서 이 새끼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새끼한테 제가 전화해서 지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새끼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상 딱 전화해서 딱 전화 걸어서 쌍욕을 박았는데 이제 뭐 너 어느 분이 누이슈 이러면 제가 좀 강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제가 패러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송파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발송지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돼 있거든요. 시그니엘 아파트 1층 로비 그리고 인천에 있는 편의점 두 군데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이 새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선천 없습니다. 자 아까 보내드린 양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양의 택배가 밑에 또 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악의적으로 말이죠. 2,500원이면 올 수 있는 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공기막이 들어있지 않는 박스를 6,000원에 나오게 한다든지 8,000원을 나오게 한다든지 기다려라 아쿠마 새끼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빙! 그리고 두 번째 시벌드입니다. 와 얘는 더 나쁜 놈이야. 이걸로 해서 돈까지 벌고 남한테 필기치고 이런 새끼는 진짜 정의 이름으로 널 진짜 와... 이런 새끼들이 있어? 맞아 웃음만 나옵니다. 보겜의 채널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런데 와 진짜 이 새끼를 생각한 것 치고는 자 최근에 방송국 그리고 댓글 그리고 메일 그리고 지식인회까지 엄청나게 저는 이 글을 봤어요. 많이 제보도 받았고요. 좀 이런 새끼는 제가 봤을 때는 압력밥솥에 밥을 넣고 밥빵 콩반으로 해가지고 푹 해서 밥을 해가지고 이 새끼를 먹여줘야 돼요. 이런 나쁜 새끼들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식인에도 올라온 글이에요. 이거 개탕인가요? 보겜 이벤트길래 그냥 받아봤는데 이렇게 오는 게 솔직히 보겜이 그냥 주지 사전 예약하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가짜 맞나요? 제가 무슨 사전 예약을 하겠습니까? 봐봐요. 일전에 올린 GTX 1660 Ti 나눔 이벤트 당첨돼서 연락드립니다. 일단은 나눔 당첨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 댓글 그리고 당첨되면 저희가 메일을 또 보내드려요. 문제는 뭐냐면은 꼭 여기서 뭘 다운받으라고 해요. 약간의 광고를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링크를 들어가라고 해요. 링크를 들어가면 얘한테 추천이 박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돈을 버는 거라고. 고정 댓글로 올려달라 인증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저 링크를 좀 들어가달라. 저 링크를 들어가면 저 새끼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메일 주소만 보면 일단 보내고 보는 거예요. 건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라가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방송국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캐시 슬라이드 추천인 심지어 추천인 김보겸 내 이름이야. 그러니까 날 사칭하는 거야. 추천인 BK 대단하다. 마지막에 대놓고 보겸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그냥 날 사칭이야. 이 새끼는 사기 공간에 그냥 이 새끼들은 쿠쿠 압력밥솥에 콩밥 밥반으로 해가지고 푹 해가지고 이 새끼들한테 김치랑 밥을 먹여야 돼. 이 새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문상 많이 주신 분들 추첨해서 1등 분께 롤 아이디 다이아올 올챔 스킨 247개 가래 보여준 계정을 드립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심지어 지금 얘네들 메일 주소가 남아있어요 링크로. 와 왜 54명 꾸준히 더 보냈거나. 자 보낸 아이디들도 지금 저희가 다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 영웅 디펜 텐시머 글로리 일진 트라 한국지 인사이드 미르의 전설 2 거기 얘다 뭐 받고 하는 건가? 똑같네. 똑같아요. 슈퍼 비슷하네요. 특발 게임 링크를 들어가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추천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와...
대단한 새끼들이네요 정말. 자 일단은 확실한 건 이 새끼들이 저의 이름을 대놓고 팔고 보겸 두둥. 자 보겸 보겸이란 이름을 대놓고 사칭을 하고 김보겸 응? BKBKBK 이런 식으로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250개 착불 테러범 두 새끼와 추천인사 끼친 새끼들 이 두 새끼들 패키지로 합쳐서 일단 제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죠. 제 담당 변호사님한테 일단 넘겨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이 새끼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악랄한 새끼들. 야 새끼야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새끼야. 악의적 착불 택배 그리고 이메일 사기에 빡친 보경 그 두 명 있잖아요 그 새끼가. 그러니까 택배 장난치는 새끼 그리고 메일로 사기치는 새끼. 그 새끼 좀 두 명은 좀 자, 어떻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와주세요 일단. 두피스 담화 미띵모자 보경과 착불 테러범 그리고 이메일 사기꾼의 불꽃 튀는 판판 승부 기대해달라구.